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정말 이게 안 그려져. 뭐가 있나? 아,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근데 왜 반품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기사가 났을까요? 예,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죠. 아, 그거예요? 네, 할 게 진짜 없으니까. 되게 500만 원짜리를 신주단지 모시고 아, 역시 애플님 약간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하시잖아요, 지금. 아유, 제 돈으로 못 사고, 저는. 제 돈으로 못 사겠고. 이거 약간 회사에서 지금 두 대는 전부 회사에서 산 거긴 한데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구매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맞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정신없을 때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그 기념품처럼 야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IT 회사에 가까운 회사고 우리 저희 회사도 약간 웹3 미디어이기 때문에 해보자 했는데 이제 콘텐츠를 만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는 정말 이게 안 그려지죠. 뭐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이런 시도가 없으면은 넥스트도 없거든요. 이런 시도라도 있었고 그래도 사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더 이제 발전을 시키겠죠. 그렇구나.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메타퀘스트 3 살래요. 오, 네. 그것도 진짜 딱 비교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요새 뭐 엑스리얼이라든지 글래스 타입의 무슨 증강현실 안경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것도 나오잖아요. 뭐 구글 글래스는 13년도에 나오고 이제 처참히 예. 무너지고 뭐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보다 풀 문제가 더 많아요. 이런 형태보다. 아, 그렇구나. 이런 형태보다 풀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는 기대를 아직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조금 저는 걸릴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렌즈 끼면은 컴퓨터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이디어로서. 근데 그냥 잘 생각하시면은 안경 형태면 가벼워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칩이 과연 하나로만 있을 수 있는가? 카메라가 과연 내 눈을 대신하듯이 모든 걸 다 입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풀 게 좀 많죠.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엄청난 컴퓨팅 성능을 가진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여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카메라 센서를 쉽게 쓸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트워크를 또 받아들이는 네트워크를 쓰는 회사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애플이 하는 거군요. 아, 그죠. 다 건드리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M2 칩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네, 그렇죠. 알려져 있으면 엄청난 최신형 노트북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퀘스트 뭐 비전 프로 얘기도 했고 홀로렌즈는 이제 산으로 갔다. 구글 글래스 타입의 이제 안경 형태는 그래도 아직은 좀 힘들다. 네, 저는 조금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회사들이 말이죠. 솔직히 뭐 애플이 이번에 뭐 매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평가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주가도 떨어졌어요. 심지어 2월 초부터 출시하자마자 주룩주룩 내리거든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찍을 때 AI 메타 딱 받았는데 아마 후회할 수도 있어요. 템쿡이 우리도 AI 할 걸. 그래서 흘리잖아요. 우리도 AI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애플 같은 회사, 메타 같은 회사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지금 보면은 메타하고 구글하고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도 예전에 했었죠. VR 했었고 그럼 새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왜 하는 겁니까 VR을? 일단 저는 얘네들을 쓰는 이유가 혹시 다들 다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구적이나 이제 산업적이나 봤을 때 사람은 일단은 기기가 사람을 대신하고 싶어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요. 나 대신 운전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있고. AI도 나 대신 이런 데이터 처리했으면 좋겠어. 편리함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귀와 두뇌를 다 대신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의 더 고차원적인 기술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좋겠고 공간을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얘네들이 바로바로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신체를 다 대신을 하는 그런 정말 고차원적인 기술들을 다 집약시킨 어떤 하이엔드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게 지금 IT 기술 업체들이 많이 하는 시도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 인간의 편리함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기기로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 메타 휴먼식으로 해서 좀 인간의 능력을 초월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컨셉의 기기들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일단 기기 목적에선 그렇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람의 이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욕망까지요? 네, 욕망까지 가야 되는데 욕망까지가? 네, 약간 욕망까지 멀리 있는 예쁜 여자를 막 가까이 그 카메라로 당겨서 말린 거야? 그런 욕망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좀 더 벗어나서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을 넘어서 이거를 현실을 넘는다는 거는 뭐 사후 세계야? 죽어야 돼? 약간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 우리한테 익숙한 가상 세계에서 더 새롭고 재밌는 거고 괜찮은 경험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 이거 딴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컨셉이 기기가 실기가 나오는 세상인데 왜 메타버스는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메타버스가 그건 또 다른 건가? 메타버스가 저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네. 메타버스는 경제까지 건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코노미를 건드리기 때문에 얘는 메타버스는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메타버스가 얘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메타버스를 맞아. 하려면은. 그러니까 기술 그 이상이니까. 네. 실제로 얘네들은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애들이에요. 기술군이.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기기나 디바이스나 인터페이스 정말 원초적인 단계의 필요 구성 요소고. 맞습니다. 뭔가 얘는 쓰기만 하면 그래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는 뭔가 어려워요.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를 구현하고 인문학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거군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하는 거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들이 만드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기기를 통해서.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앤다는 게 글로벌적으로 나는 저 사람과 협업을 더 능동적으로 하겠다. 더 실시간으로 하겠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현실 세계를 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제약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이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서의 이런 사회적 소셜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메타버스라는 이 메타가 2021년에 엄청 흥했다가 NFT와 함께 지금은 상당히 쑥들어든 상황인데 그럼 AI가 예전에 알파고 때 떴다가 그냥 잠깐 사라졌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군요. 왜냐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발단을 다시 제시를 한 거니까 거기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메타버스 출시할 수도 있겠네. 이게 메타버스 출시라기보다는 애플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겠죠. 애플버스. 애플버스? 사과버스 뭐 그런 건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어쨌든 글로벌적이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다 그렇게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이제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개발자나 이제 패셔니스타 분들, 아니 얼리어답터는 이런 500만원짜리도 덥석덥석 사시는 분도 있고 유튜버들도 많이들 사시잖아요. 단품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저거는 나도 한번 써볼까 라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러면 그게 구축된 생태계인 메타버스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고 근데 우리는 웹3 사람들은 그거를 당장 구현해 놓고 거기다 광고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거부감이 생긴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여물지 않은 기술들을 가지고서 셀링 포인트를 잡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난 여기서 그냥 단순히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 좀 즐겨보려 했더니 화장품 회사 광고가 막 덕지덕지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거기서 너무 일렀다. 일렀죠. 그리고 약간 저희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이용당했다. 맞아요. 마케팅 용어에 그냥 이용당했고 메타버스는 정말 엄청난 메타도 이용당했어요. 페이스북을 그렇게 이름을 쉽게 버릴 게 맞냐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약간 안타까운 게 여기가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로 흥한 회사잖아요. 네. 그걸로 다 큰 회사인데 소셜 쪽에 사람과의 연결성 부분을 조금 놓쳤는가. 네. 이걸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요새는 약간 이게 어떤 스타일의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그냥 격투기를 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아직 안 싸웠어요. 그 안 싸우기로 했다가 왜냐면 그게 한 명 다쳤어. 다쳤어. 다쳐서 안 싸우는데 그럼 메타버스는 그래요. 그러면 요새 아주 주요한 메인 메타 AI 요거는 또 어떻게 접목될 가능성이 없는가. 아주 거기서 또
궁금합니다. 제가 거의 AI 얘기는 거의 원고로 치면 거의 한 페이지가 있긴 한데 네, 달려주세요. 저는 AI랑 이런 기기들이 융합됐을 때 궁극적으로 상용화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거가 이렇게 있는데 AR이나 VR 이런 것들이 29년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트렌드가 지금 24년이니까 5년 남았잖아요.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에 나온 네. 그 사이클이죠. 네, 사이클에서 29년 돼야지 상용화가 될 거야. 그래서 아직 5년 남았는데 이때 AI랑 결합을 하는 부분에 엄청 노력을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AI랑 결합이 되면 뭘 하냐고? 뭘 할 수 있어요? 자비스가 돼요? 자비스는 그냥 어쨌든 뇌만 있는 인공지능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건데 만약 이제 아나운서님이 마트를 갔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낀다라고 가정하고 네. 마트를 갔는데 훨씬 가벼워진 걸 낀다고 네. 가정하고 마트를 갔는데 요즘 혹시 뭐 사고 싶은 기기 같은 거 있으세요? 새로 나온 아이폰? 새로 나온 아이폰을 이제 사러 딱 갔는데 한국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한번 실제로 보고 싶기도 하고 색깔이 어떤지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미국에만 있대요. 미국 매장에만 있다고 했을 때 뭐 아이폰 한번 나 미국에 있는 거 그대로 바로 보고 싶어. 아니면은 이거랑 이거를 가격 비교해줘라는 거를 AI한테 그냥 바로 말을 하는 거죠. 쓴 상태로. 이거랑 이거랑 100g 정도가 제일 더 싸? 이제 이거 안 봐도 되고. 아, 가격 표시. 이거 안 봐도 되고. 그냥 AI가 인식을 해서, 아, 이거보다는 여기가 더 쌉니다. 여기 주문해드릴까요? 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돼버리는 거죠. AI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은 AI가 객체를 다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니까 얘네들에 대한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AI가 인식하고 그 정보를 내 눈앞에다 띄워준다 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실생활에서도 되게 더 효용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I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판단하기에 부족한 것들을 AI가 우리가 보는 시선 안에 들어와서 판단해주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네,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아니더라도 저거를 쓰고 만약에 눈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이면 이 신문 이렇게 보고 읽어줘 하면은 읽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다들 많이들 연구를 하잖아요. 요즘 그런 거가 여기에 다 집약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실생활에 쓰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핸디캐퍼 분들을 위한 그러한 기능도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언제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도 1, 2년 내에 뭔가 기능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하고 왜냐면 지금 챗GPT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 비서라든지 챗봇이라든지 이제 물어보는 거 다 말해주잖아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제가 여기서 막 쓰다가 얘한테 그냥 바로 아 이거 뭐 해서 찾아줘 이러면 여기 옆에다가 딱 띄워준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생활에서 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AI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애플이 좀 열어줘야 되고. 그쵸. 자기들이 만들겠네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시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AI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이게 음성과 이런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는 데나 공간 인식하는 데나 이런 데가 어쨌든 되게 큰 기술이다 보니까 하기에가 조금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자본이면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을 좀 만나게 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요거는 뒤집어 써본 결과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멀었다라는 측면이고 시장 측면에서도 뭐 같은 어가 2029년을 예견했으니 사실 그게 땡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지만 얼추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팡 터지는 시점은 그래도 한 몇 년 남았다. 그쵸. 근데 요거를 애플이랑 메타만 다 해먹게 냅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깝다. LG랑 삼성전자가 과연 그 안에서 혹은 다른 우리나라의 주요한 전자회사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터질 때 만약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나라 차 전부 테슬라로 그냥 깔리는 거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못해요 이런 거? 저는 진짜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디스플레이 하면은 너무 강국이 있잖아요. CES만 가면은 난리가 나요. 막 무슨 막 터널을 만들고 막. 막 롤 감아. 디스플레이 네. 감아. 롤 해. 그리고 접어. 막. 접었다 폈다 거꾸로 잡고 막. 이러다가 이제 투명으로 막. 투명도 막. 그러니까. 맞아. 투명 패널 나오자마자 저 소리 질렀거든요. 그 TV 꺼도 뒤에 보이고. 이거다. 저는 수납장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애.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괴롭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괴롭혀서 잘 됐잖아요. 그런데 이 투명 패널이 나오자마자 제가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AR 기기, 예, 시스루 예. AR 기기가 투명하다고 했는데 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선명도가. 투명 패널? 군침이. 그러네. 그거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걸 쏴주는 거고, 투명 패널이 있다면 나는 그냥 맨눈에 가까운 화면, 아니죠. 그냥 맨눈이네. 이걸 보는 거네요? 거기에다 이제 가상정보, 그러니까 TV에서 뭐 정보 쏴주듯이 쏴주면은? 스카우터처럼? 근데 그거 말고도 좀 할 건 많은 게, 왜냐면 자기 시점과 가상객체랑 이걸 또 정합을 시키는 거. 아니, 뭐 그건 있겠지. 그런 건 있겠지. 잘 모르지만. 근데 하드웨어 하나?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네요. 잠깐, 그때 막, 약간, CES 진짜 보면서 군침을 막 흘렸거든요. 그리고 화가 이게 비싸서 잘 쓰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발전을 시키면 정말 고해상도의 직접률 높은 조그만 애들을 여러 개 붙여서 시야 확보할 수 있고, 정말 언젠가는 운전조차 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도를 가진 시야각이 확보될 수도 있는 거고.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운전 얘기하시니까 이거가 아직은 그 레이턴시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제 생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지연이 있다고? 네. 약간의 지연이 있어요. 예. 탁 이게 있으니까 멀미도 나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만약 이걸 생눈으로 봤을 때 제 생눈에 가상객체가 엄청 딱 딱맞게는 안 보여도 되잖아요, 아직은. 나중엔 딱 맞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위험한 게 없는 거죠.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사실 위험하긴 해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죠, 네. 이건. 그래서 뭐 저희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는 조금 뭐 끼부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이걸 하고 뭐 킥보드 타시거나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잘하면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VR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AI가 접목된 VR이나 AR, 뭐 XR 이런 걸 통해서 삶이 갑자기 막 팍팍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 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게 좀 어떻게 보일 것 같다? 근데 이게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말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끼고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되게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애플을 살짝 그래도 높게 산 이유가, 그래서 사람이랑 연결하는 부분은 안 놨어요. 이분들은 안 놓다 보니까 이게 딴 데 놨어요? 놨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시킨 거죠. 강조를 했다, 강조시켰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인문적인 접점이 최우선적이다, 아직은. 뭐 마케팅이지만. 그렇죠. 현실 세계를 벗어나라는 게 아니야. 현실 세계에서 좀 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하게끔 해줄게 라는 부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좀 접근 방식이 저는 더 올바르다고 보고 있긴 하고. 디스토피아가 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정도의 기술력과 사람들이 다 노력을 했던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유토피아면, 디스토피아는 최악은 뭐 어떤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이제 집 밖을 안 나고 사람과 소셜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약간 히키코모리가 돼서 요것만 쓰고 이걸로만 가상에 있는 것들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게 매트릭스고 레디플레이어 원이네요. 그렇죠. 이제 레디플레이어 원은 또 이제 사람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그것만 하잖아요. 여기가 돈벌이가 된다. 현실 도피를 하느라고.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된다. 현실 도피를 안 하게끔 이제 현실 세계를 좀 더 윤택하게끔 하는 도움을 주는 기술로 발전이 돼야 된다. 구글 아니 모든 게 아니게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철학자가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스에서 만든 용어라고. 엄청 철학적인 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약간 Who am I? Where am I? 뭐 What am I doing here? 약간 이런 그런 뭔가 삶에 대한 방향성 있는 철학책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유피쿼터스나 이 기술에 대한 근본적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플 주식 사나요? 저는 매도를 멈췄습니다. 매도를 멈췄다? 매도를 조금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일단 아직 좀 갖고 있고, 매수를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지켜보자? 네, 매수를 지금 좀 안 하고 딴 데를 좀 보고 있는데.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는 박윤정 리드의 애플 사랑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VR을 애플이 만들면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인 건 전 잘 모르겠고, 그냥 쓰기 쉽게 더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애플이 만든 생태계와 형태를 삼성이나 뭐 메타나
이런 데들이 어찌됐든 서로 닮아가면서 발전을 시키겠다. 여태까지는 오큘러스를 기반으로 한 메타가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데 얘네가 뭘 하는지는 얘네가 홍보 안 하면 모르잖아요. VR로 뭘 할 수 있는지 오큘러스에서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근데 애플이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니네 못함? 이러면 얘네가 최근에 나온 영상처럼 우리 이런 거 되는데? 그럼 이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걸로 발전이다. 서로 이제 경쟁업체가 있어야 되잖아, 원래 마켓은. 맞아요. 마켓은 경쟁업체가 있었어야 했는데 또 이제 구도 보면서 저는 이제 재밌게 즐기는 거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AR과 VR 관련된 이야기, 또 특히 지금 커먼 컴퓨터에서 AI 관련된 이야기 충분히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 지금 2024년 메타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 커먼 컴퓨터의 박윤정 리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두 분이 사실 저 퓨처머니 첫 방송이시고 우리 이현재 아나운서는 진짜 우리 회사 첫 방송이라서 맞아요. 소감을 좀 들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재밌어요. 이렇게 새로운 얘기 듣고 먼 미래의 얘기를 듣는 게 재밌고 많이 공부가 되는 느낌인데, 조금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한 게 리액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이 자리에 앉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디님 어땠어요? 저는 이제 블록미디어랑 되게 그래도 오랫동안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좀 처음이기도 하잖아요. 공개적으로는. 네, 방송에 나가는 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저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워낙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걸 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더 재밌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뭐 시장, 주식시장, 뭐 세계 산업 규모, 뭐 매출액, 뭐 순수익 이런 얘기 일체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개념을 처음부터 쌓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숫자적인 부분도 한번 알려드리고 조금 더 하나하나 기술만 파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죠? 네,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